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던 안재훈. 짧은 패스 이어주고 있습니다. 청원수 괜찮았어요. 크로스 올려줬고. 자, 여기까지 골라줬고. 김동섭의 득점. 답답했던 창원시청의 공격. 자, 그렇기 때문에 김동섭의 저 순간적인 위력이, 김동섭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포워드라는 거죠. 네, 그 부분을 증명을 한 거죠.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트려줬습니다. 네, 사실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건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. 네.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. 자,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트렸습니다.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동섭의 득점이에요. 그러니까 부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실점 패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던 장면이거든요.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때